어젯밤 제주 서귀포시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침몰해 선원 3명 가운데 2명이 실종됐습니다. 밤샘 수색을 벌인 해경은 오전엔 항공기도 투입했지만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정혜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캄한 바다를 비추기 위해 조명탄을 쏘아 올립니다. 바람과 파도가 거센 가운데 해경 선박이 수색 작업을 하는 장면입니다. 제주 서귀포시 앞바다에서 4.11톤급 어선이 침수 중이란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젯밤 9시 52분쯤. 해경이 출동했지만 어선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어선은 한국인 선장과 인도네시아 선원 2명 등 총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선원 1명은 표류하다 지나가는 어선이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식은 있어요? 네. 그분 대신에 좀 치료 중이라서 상세한 거는 조금 회복되면 조사할 거거든요. 해경은 함선 17척과 항공기 4대를 동원해 수색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다만 사고 해역엔 현재 7에서 12m 강한 바람과 최대 2.5m에 달하는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파도도 조금 높은 이상 몇 건은 조금 안 좋습니다. 조금씩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해경은 바다 온도 등을 고려할 때 구조 골든타임을 앞으로 16시간으로 보고 수색 강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